네, 이번 청년 소통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시간을 가져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. 특히 구청장님이랑 같이 소통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예정입니다. 이런 프로그램 참여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촬영 같은 것도 사실 기회가 없잖아요.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네, 설레기도 합니다. 제가 코로나 학번이거든요. 또 그래서 이게 학교 안 가도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. 그래서 오랑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너무 좋고 또 구청장님도 또 계시니까 또 많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청년들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, 맞출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. 마음이 설레이고요. 어떤 청년들이 계시고 또 본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요즘 관심사가 뭘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청년 정책에 정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아마 구청장님 관련해서 구청장님은 좀 더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정책 관련 이야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서 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당연하죠. 그리고 청년은 청년을 또 알아보거든요. 또 젊은 피끼리 이렇게 에너지가 딱 이게 전해진단 말이에요.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. 이제 제가 SNS나 인스타 같은 걸 잘 안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의심받을지 않을지 조금 걱정이 돼요. 아무래도 청년들이랑은 조금 말하는 거나 말투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으시지 않을까. 요령은 무조건 반말 세게 하기, 말 길이를 길게 하지 않기, 짧게 하기,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하기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? 아닌가요? 보라색 좋아해서 그냥 보라색 색으로 밀크티가 봐. 얼주가 또 유행어기도 하고 젊은 그 친 그 이응 같은 거 같고 친구님이시잖아요. 친구님도 아니고 올림픽 하고 나서 펜싱 경기에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, 좋아합니다. 우유랑 먹으면 맛있어요. 구청장님처럼 보일만한 프로필 사진을 찾고 있었는데 딱 그 어딘가에서 애매하게 찍은 꽃사진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레일 바이크 타면서 찍은 라벤더를 올렸습니다. 네, 요즘 많이 힘들죠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많이 힘듭니다.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자꾸 그런 거 찾아보게 되더라고요. 이제 무대하고 이런 거. 그들이 과연 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지금 일자리와 앞으로 미래 일자리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젊은 친구님이랑 사부르님이랑 되게 헷갈렸거든요. 젊은 그 칭 그 이응 받침도 그렇고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부르님이 아이유 얘기를 했는데 인성 캣 이래가지고 아 이거다 이래서 친구님이시잖아요. 일단 친구님도 아니고 닉네임도 좀 그렇고 식물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. 근데 그 식물 사진을 찾으시는 시간도 좀 텀이 길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
들어가기 전에 아 지목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진짜로 지목 받으니까 약간 당황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사람처럼 굴어야 되나 그런 고민했었어요. 사브르님이랑 보라님 고민하다가 그 청년 정책 지원에서 보라님이 되게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분인가 하고 네 바꿨었습니다. 올주가를 뽑은 이유는 그때 두 번째 질문할 때 굉장히 대답 텀이 느렸고 좀 대답도 되게 느리게 해주어가지고 대답도 많이 안 했어요. 한 두 개 정도? 조금 이제 채팅도 짧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? 이제 이분이신가? 하고 점점 의심을 하게 돼서 이제 뒤에는 이제 사부르님을 택하게 됐습니다. 하이하이하이자. 아 조금 더 구청장님처럼 보이려고 딱 구청장님처럼 마지막에 딱 페이크를 줄 수 있을 이모티콘이 뭐가 있을까? 예전에 친구들이랑 살짝 쓸모없는 이모티콘 보내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은 이모티콘인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속도가 나잖아요. 그 채팅을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재미도 있었어요. 그리고 요즘에 소통 구성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네. 청년 적금이요. 청년 적금? 네. 굉장히 열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인턴 활동 같은 거. 인턴 활동. 네, 기업이랑 직접 연결하는 것들. 네, 인턴을 그게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인턴 하려면 또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어떠세요?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직을 또 준비하는 나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조금 실용적으로 그냥 자격증 시험비 있잖아요. 한두 개 모이다 보면 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네요.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이제 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. 졸업하고 나서나 아니면 뭐
경력 단절이 되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로 알고 있어서 그냥 정말 심플하게 자격증에 대한 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자격증, 그것도 좋네요. 청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.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본인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뭘까 항상 고민하고 또 청년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에서도 청년들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지만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. 네, 제일 잘한 것 같아요.